안녕하세요. 점토놀이 교육 쪼물딱입니다. 우와, 여기 보세요. 우와, 무서워요. 아니에요. 무서워하는 친구들이 아니에요. 이 뱀들은 아기 뱀이에요. 봐요. 이빨이 하나도 없잖아요. 오늘은 우리 친구들하고 색깔을 섞어보면서 이렇게 무늬를 얻는 색깔 섞기 아기 뱀 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 뱀은 색깔이 되게 예뻐요. 근데 되게 무늬가 색깔이 핑크색도 들어있고 보라색도 들어있고 되게 신기해요. 어? 혓바닥이 핑크색이네요. 근데 정말 이빨이 없네요. 아, 그래서 아기 뱀이구나. 혓바닥은 보라색인데, 우와, 색깔이 되게 어두워요. 그런데 우와, 이거 한번 보세요. 색깔이 이렇게 무늬가 들어갔어요. 어떻게 한 걸까요? 잠깐만 기다려 봐봐. 이 친구는 길이가 엄청 길어요. 다른 친구들보다 키가 큰가 봐요. 혓바닥은 빨각색인데, 마찬가지. 무섭게 생겼다 하더라도 이빨은 없잖아요. 여기에는 검정색 눈도 붙여져 있는데, 안녕 하고 우리 친구들하고 뱀놀이를 해볼 거야. 우와, 넌 되게 멋지구나. 와, 넌 색깔이 되게 아름답다. 너는 지금 어디 가는 길이야? 나 지금 숲속 놀이터에 가는 길이야. 자, 우리 그럼 다 같이 숲속 놀이터로 출발해볼까요? 가자. 슥슥슥슥 기어가는 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아기 뱀을 만들 건데요. 색깔 섞기 놀인데 여기 보면은 큰 흰색 점토가 하나가 있어요. 여기 색깔 위에 알록달록 색깔이 섞이면서 할 거예요. 자,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세요. 출발해요. 꼭꼭 꼭꼭 반죽하세요. 그런 다음 큰 흰색 줄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하얀색 줄인데요, 그냥? 이게 어떻게 뱀이 될까요? 하얀색 큰 줄에 여기 보면은 알록달록 색깔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넣고 싶은 색깔을 선택해서 넣을 수가 있어요. 선생님, 저는 핑크색을 좋아해요. 그러면 핑크색을 길쭉길쭉 밀어주는 거예요. 긴 하얀색 막대 위에 가늘게 밀어진 분홍색 작은 실을 여기에다 붙여줄게요. 올라가도 돼? 하고 이렇게 올려주세요. 다음에는 어떤 색을 해볼까요? 저 노란색을 할래요 하면은 꼭꼭 반죽해서 마찬가지 길쭉길쭉 밀어서 자, 여기 올라갈 거예요. 긴 막대 위에 다시 올라갔어요. 살짝살짝 눌러주세요. 이번에는 전 초록색으로 하고 싶어요 하면은 꼭꼭 반죽해서 길쭉길쭉 밀어주세요. 여기에다가 올려주는 거예요. 저 빨강색도 조금 넣고 싶어요 하면은 우리 친구들이 좀 떼어서 넣어도 돼요. 빨강색을 길쭉길쭉 밀어서 여기에다가 붙여주는 거죠. 우리 친구들이 넣고 싶은 색깔을 길쭉길쭉 밀어서 여기에다가 올려주는 거예요. 짜잔! 우와! 무지개 같기도 해요. 자, 이렇게 색깔이 올라가면은 책상 위에 올려놓고 어떻게 색깔이 섞는지 잘 보세요. 손을 쫙 펴서 손바닥으로 살짝살짝 밀어주세요. 그랬더니 가늘게 밀어진 줄이 여기 하얀색 막대에 다 붙었어요. 자, 잘 봐요. 색깔이 보이는 쪽으로 해서 이렇게 반을 접어주는 거예요. 접고 다시 한번 밀어줄게요. 이번에는 또 접어주세요. 밀어주고. 색깔이 지금 섞이고 있어요. 접어주세요. 길쭉길쭉 밀어서 접어주고 반복적으로 해줄게요. 길쭉길쭉 밀고 접어줬더니 이렇게 색깔의 무늬가 들어가고 있어요. 난 이게 마음에 들어요 하면 이 색깔로 해도 되는데 저한 번만 더 접어보고 싶어요 하면은 우리 친구들이 또 다시 한번 접어도 돼요. 길쭉길쭉 밀어주세요. 근데 계속 접어버리면 색깔이 어두운 색깔로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우와! 여기 보세요. 한번더 접었더니 선생님 색깔이 예쁜 색깔이 나왔어요. 하면 전 이걸로 할래요. 하면은 이렇게 길쭉하게 미는데, 꼬리 쪽은 좀더 뾰족하게 이렇게 밀어주세요. 그리고 이쑤시개를 가지고 뱀의 머리 쪽에서 입을 만들어줄 거예요. 이쑤시개로 꾹 하고 눌러주세요. 그러면, 우와! 뱀이 이쑤시개를 물고 있는 것 같아요 하면 입을 벌려라 한 다음에 이쑤시개를 빼주면 되겠지요. 자, 이렇게 해서 입을 만들어 주고요. 뱀 몸에는 비늘 모양 같은 게 모양이 찍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 이렇게 빨대를 줄 거예요. 색깔 빨대를. 우리 친구들이 꽁꽁꽁꽁꽁 이렇게 무늬를 찍어 주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여기도 찍어 주고 너무 세게 찍으면 모양에 구멍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살짝살짝 찍어 주면은 우와 정말 모양이 찍히고 있어요. 자,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모양을 찍어주세요. 찍었으면은, 뱀이 구불구불 기어가는 것 같아요 하면은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줘도 돼요. 아기 뱀한테 제가 눈을 만들어줄래요 하면은 눈은 흰색으로
저는 흰색으로 동글동글 만들어서 여기 머리 부분에다가 눈을 붙여줄래요. 저 뱀은요, 아기 뱀은 눈이 커요. 그리고 눈동자는 검정색을 작게 해서 동글동글 만들어서 눈동자를 붙여줄래요. 선생님, 저는 여기에다가 콧구멍도 뚫어주고 싶어요. 우리 친구들 생각대로 하세요. 어? 나 여기 뱀 혓바닥을 만들 건데요. 이빨은 없어요, 아기 뱀이어서. 그래서 혓바닥은 저는 빨강색으로 하려면 꼭꼭 반죽해서 빨강색 혓바닥을 기죽기죽 밀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띵동 하고 눌러주는 거죠. 어? 뱀 혓바닥 끝을 뾰족하게 해주고 싶으면 이쑤시개를 한 번만 이렇게 찍어줘도 돼요. 그러면 여기에 뱀 혓바닥 모양이 만들어졌어요. 자, 아 하고 여기 속에다가 넣어주는 거예요. 혓바닥을 넣어줬더니 자, 여기 보세요. 슥슥. 우와! 이렇게 했더니 귀여운 아기 뱀이 만들어졌어요. 우리 친구 손 위에다 올려볼까요? 지금은 아직 선생님 굽지 않아서 점토가 마음대로 움직이지만 우리 친구들이 만든 뱀은 선생님 딱딱하게 붙여줄 거예요. 아기 뱀이 어디 갈 거야? 친구들 만나러 간다고? 쓱 기어가보자. 이렇게 놀이를 하는 거예요. 짜잔. 자, 이렇게 우리 친구들도 재밌는 아기 뱀 만들기 놀이 한번 해보세요.